깜빡이가 요 깜빡이 맞죠? 요거. 네. 오른쪽 깜빡이입니다. 제가 이 깜빡이를 왜 표시했을까요? 영상에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잠깐 세워서 깜빡이를 체크한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녹색 신호 정상대로 갑니다. 잘 가고 있는데. 에헤. 녹색 신호. 여기에. 예, 오른쪽 깜빡이. 비보호 좌회전한 거예요, 상대가. 근데 비보호 좌회전을 내가 어디까지 갔을 때? 이때 들어오네, 이때, 이때, 이때. 예, 깜빡이도 안 켜고, 오히려 오른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근데 상대 측에서 황색 신호야, 너 신호 위반이야. 너 언제? 황색. 자, 여기 정지선 넘어갔지만 실제로 네 차는 요보다 한 2, 3m 뒤에 있잖아. 너 그래서 딱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너왜 정지선에 안 멈췄어? 너 신호 위반이야. 그리고 또, 그리고 저기부터 저 뒤로 600m 뒤,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 어린이 보호구역 있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혀 관련 없어요. 여기는 시속 50도로예요. 근데 이걸 갖고 속도가 빨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블박차가 제한속도 50보다 조금 빠를 수는 있어요. 제한속도 50인데 블박차가 50보다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아, 상대는요 우회전 깜빡이 이루어 나지 확인됐습니다. 사고 난 지점수 600m 후에 저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어린이 보호구 있는 도로에서 속도를 냈다고. 아, 그럼 어린이 보호구 어느 도로에 다 있죠. 이미 거기 어린이 보호구 지났는데 무슨 엉뚱한 예. 어린이 보호구 시작도 되잖아. 아, 저 앞쪽에 있구나. 600m가 뭐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무슨 상관? 그리고 정지선 넘기 직전에 한 1, 2m 정도 전에 황색불 바뀐 것 같아요. 한 1에서 3m 전에. 그래서 백대빵은 아니래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2m 앞에 황색불이 들어오면 나는 거기서 끼악 해야 되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백대빵이다.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하여튼 보험사의 주장은 진짜 그 신박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블박차 잘못이 있다는 분이 12%나 있나요? 뭘 잘못했어요? 아니, 뭘 잘못했죠? 어린이 보호구 저 앞에 600m 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제한속도 50도로고요. 그리고 2m 앞에 황색불 켜지면 멈출 수 있다고요? 이 여섯 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 블박차가 뭘 잘못했습니까? 투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여섯 분이나 잘못 누르셨어요? 다시 투표 시작. 아니, 100% 백대빵 나올 걸 생각했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아니, 당연히 백대빵이죠. 블박차 50보다 좀 빨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겠어요? 나도 가고 여기도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 보세요. 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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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잖아요. 우선 신호 위반은 아니고요. 두 번째, 그 자리에서 시속 50대 급제동했으면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 그게 포인트인데요.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거기서 급제동했으면은 22에서 26m니까 사고난데 27m야. 1m 봤어. 블박차 좀 잘못 있어. 네. 근데 그런 경우 그런 판사 만나면은 블박차도 뭐한10% 잘못 있다 할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거는 백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서 있는 걸 보고 위험을 느끼는 것하고요. 직진으로 올 듯이 하다 갑자기 들어오는 것하고 그때는 느끼는 게 달라지죠. 달라져요. 예. 거기서 어떻게 으악 으악 악소리도 못하고 사고 나는 거죠. 저 앞에 뭔가 서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럼 그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앞을 보면서. 근데 앞에 오는 차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차 꺾고 그러면은 으! 으! 악! 그래서 으악이 되는 겁니다. 으악!